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자주 해도 학생이 지키지 않는 경우, 똑같은 얘기를. 요거는요, 선생님들, 친구들 무척 중요해요. 별표 다섯 개. 낯선 행동, 여기서. 아마도, 자, 나는 우리 학교 선도 규정을 본 적이 있다. 한 분, 선도 규정을 본 적이 있다. 그럼 보세요. 두 분, 네, 두 분이야.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. 선도 규정이라는 거는 말이 그렇지 처벌 규정인데, 이거는 초중등 교육법에 교내봉사, 사회봉사, 출석, 특별교육 출석정지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지금 신규 선생님들에게 제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선생님들 전체가 그러네. 선도 규정의 이상, 선도 규정 내용을 몰라요. 이게, 아이고, 중학교는 뭐, 퇴학도 못 시키는데, 그 출석정지는 시켜봤어요? 출석정지가 애들을 죽여요. 제가 출석정지 10일짜리 두 번 해봤어요. 한 아이한테. 근데 애가 죽었어. 왜 죽었을까요? 애가 죽었어? 아이, 넌센스예요. 아이, 제가 진짜 귀신이 있잖아. 애가 왜 죽었을까? 누가 말한다. 타이머 선물로 드릴게요. 예, 심심해서 죽었어. 큰 소리를 해서 여기 드릴게요. 예. 애가 심심해 죽더라니까. 왜냐면, 쟤네들 게임을 해도, 친한 친구랑 게임을 해야 되는데, 애들은 다 학교 가 있잖아. 그 PC방 가서 게임을 해도 나중에 재미가 없는 거야. 중딩이가 그래, 다른 어른들하고 하겠어요? 나중에 지가 손 들더라고. 추석전에서 두 번 하니까. 아이, 나 잊지 못하겠다. 그 다음부터 애가 달라고. 손도 규정을 지금부터 선입보험을 가시면, 담임받은 선생님, 담임받은 선생님은 특히 선도 규정을 그 부분만, 교내봉사부터 출석정지까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출력해서 교실 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놓으실 것. 그 첫째, 선도 규정. 두 번째, 그 중에서도 특히 수업과 관련된 거는 교실 칠판 오른쪽에 붙여놓은 거. 수업과 관련된 거, 예를 들어볼까요? 얘들하고, 뭐? 아예 이 양식을 만드셔.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. 저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권하기를 교권이라는 말 쓰지 마셔라. 교권이라는 말 쓰면, 교권이라는 건 정말 국가가 위임한 거고 학부모가 위임한 숭고한 권리입니다.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예요. 근데 이것이 일반인이 오해를 해서 교권을 교사의 권리라고 격하시켜버려요. 그럼 학부모들은 당신들만 권리 있어? 우리에도 권리 있지? 이렇게 나와버리고. 그래서 그런 말 다 집어쳐 친구들의 학습권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칙에 보면 학교마다 좀 달라요. 요거야. 이거는 아주 잘 된 학교의 경우인데, 교사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네. 심지어 어떤 놈은 수업 중에 바깥에 나가서 다른 방 가서 얼굴 비밀을 묻고 오는 놈들이니까. 이건 아주 잘 된 경우인데, 학교마다 그래도 교사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상의 불편을 태도한 경우. 이걸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셔서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교실마다 붙이자. 그리고 처음부터 바로 하면 좀 야속하지. 처음에는 무슨 카드? 옐로 카드.
관계야.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실 때 인상 쓰지 마. 실실 웃으며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. 저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.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 하면서. 왜? 퇴학까지 시킬 수 있는데 내가 왜 너랑 싸우니? 규칙이 있는데. 네가 그 선을 넘어오면 선생님은 거기서 그냥 그대로 할 건데 뭐. 어떡하니? 요 다음 강의에는 출석정지겠네. 그리고 출석정지 사안이 벌어졌어요. 그러면 또 이렇게 어떡하니? 다음은 퇴학밖에 없네? 이렇게 얘기합니다. 웃으면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. 이렇게 하시면 선생 애들이 신규라고 애들 신규지 다 알죠? 감출하고 해봐야 다 삐져나오는 거예요. 근데 신규라고 하더라도 애들이 결코 무시 못해요. 왜? 상대방이 실력자인데요. 네. 학습권 요구를 만드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원래 프린트도 되도록 하겠습니다.